무슨 일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부르자고 하셨어요? 김훈아, 우혁이가 날 찾아왔어. 아 그래요? 정우혁이 대표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준이를 죽였다는 걸 알고 있어. 대표님이 죽였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정우혁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진을 갖고 있었어. 내가 뺑소니 몸하고 만나는 사진을. 아이고, 일이 참 복잡하게 됐네요. 기훈아, 일 어쩌면 좋니? 정우혁이 살아있는 한 대표님 앞길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정우혁, 치우세요. 왜요? 정우혁이 아들이라서 괴로우세요? 대표님이 못하시겠다면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대표님이 이렇게 나약한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정우혁 때문에 모든 걸 망치고 싶으세요? 대표님과 제가 꿈꾸면서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정우혁 때문에 물거품 만들고 싶으시냐고요? 그것뿐입니까? 대표님 가정도 박살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정우혁이 뭐라고 이렇게 미련을 가지세요? 나도 알아. 우혁을 내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양희찬, 그까 핏줄이 뭐라고 이렇게 헤매. 당신은 안 되겠어. 죽으려면 당신 혼자 죽어. 무슨 방법이 없겠니? 우혁이 나보고 자수하라 하는데. 자수요? 아, 이런 정우혁 미친 자식. 그 자수하라는 거 외에 다른 요구는 없었어요? 다른 요구? 그리고 장기훈 비리 장부 가져와요. 다른 요구는 없었어. 네, 알겠습니다. 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